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AI 그림 의뢰를 받은 게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냥 뭐 간단한 수정 작업인데, 리터칭 작업인데, 직접 본인이 AI를 돌려가지고 뽑으셨대요. 근데 손이라든지 뭐 여러 수정 사항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요구사항이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조금씩 터치하면 될 수준인데, 우선 배경을 빼달래요. 네, 배경을 빼달라 그랬고, 리본에 이런 노이즈 같은 게 발생했는데, 노이즈 빼달라, 리본 모양 그대로 살려주고 색 살려달라. 지금 머리가 튀 나온 거 같죠? 그죠? 머리가 이렇게 오면은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여기가 부피가 너무 크게 발생했죠? 이런 거 수정해주고요. 그리고 소매, 소매 부분 지금 없어질랑 말랑 하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소매 부분 수정해줘야 되고요. 손가락도, 이야, 손가락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엄지손가락 빼고 다섯 개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여섯 개입니다. 리본. 리본은 이 디테일이 조금 깨지니까 디테일을 좀 뚜렷하게 선명도를 올려달라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발이, 예, 이상하죠? 발이 문제가 많다. 프리를 퀄리티 있게 해달라. 요 정도도 꽤 퀄리티 있는 느낌인데요. 요런 것들 좀 이렇게 빼주면 좀더 보기가 좋겠죠? 그런 식으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여긴 이제 추가사항 안 쓰셨는데 어깨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어깨가 여기 나오고, 팔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깎아야 될것 같거든요? 이만큼을.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고, 아, 수정 갑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제거와 파란색 리본 노이즈 제거까지 했고요. 이제 앞머리 수정 들어갑니다. 머리칼 정리는 끝났고요. 대망의 이제 손가락 수정 들어갑니다. 예, 이 부분은 뒷머리칼 정리와 옆라인 정리, 치마의 그 뒤에 있는 이제 프릴까지 정리해주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서는 가슴팍 있는 리본을 정리해줬네요. 예, 여기서는 앞에 타짜에 있는 손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고쳐주는 장면이네요. 아,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피지나인 다리를 살리면서 들어갈까? 아니면 저걸 앉아있는,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앉아있는 다리를 새로 만들어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치마에 가려진 다리라서. 예, 여기서는 결국에는 제일 왼쪽에 튀어 있는 발을 저걸 살려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치마를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저발 부분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뒤쪽에 프릴도 다시 만져줬고, 손가락도 조금 더 수정해주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완성했고요. 이게 수정 전, 수정 후, 예, 손과 발, 뭐, 옷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잘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의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